그때 세존이 일체 보살 대중으로 하여금 열애의 끝없는 경계와 친통력을 얻게 하고자 한 거로. 여기서 이제 세존은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석가세존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 대중이 열애의 끝없는 경계와 친통력을 좀 얻도록 하기 위해서 미간의 광명을 놓았어요. 여기서 눈썹 사이에 저 미간 됐고, 부처님이 여기서 지금 광명을 두 번째입니까? 처음입니까? 언제 한번 얼굴에서 이빨에서 놓았던가요? 하엄계에서는 최고 광명 놓은 자리가 미간 광명입니다. 법화경이나 등엄계에는 여기서도 광명 놓았죠. 저 정상에서도. 하엄경과 법화경은 최고 놓는 그 위치가 미간 광명이라요. 이 광명이 이름이 일체 보살치 광명, 일체 보살의 지혜 광명, 보조요 치방장이라. 치방을 두루 비치는 그런 갈무리라 말이에요. 광명마다 이름이 다 있어요. 개마다 족보가 다 있고, 난초도 다 족보가 다 있고, 이름이 다 있잖아요. 부처님은 광명도 이름이 여러 가지로 다 있습니다. 천불생 무록지인하고 지불장 무명지초라. 하늘도 목 없는 사람은 내지를 많이 하고, 천불생 무록지입니다. 지불장 무명지초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름이 다 있다는 거요. 이런 식으로 보면 되죠. 이 말은 속가 속서에 나옵니다.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세상에 내지를 않아요. 다 녹이란 말은 먹고 사는 식록은 다 있어요. 밥그릇 다 있어요. 밥그릇 없는 사람을 이 세상에 내놓지를 않고, 지불장 운명지초라. 땅은 이름 없는 풀을 자라지를 않아요. 몰라서 그렇지 땅에 모든 풀들이 이름이 다 있어요. 이름도 사람이 진 거죠. 사람이 참 재주가 묘해요. 별놈은 이름을 다 짓죠. 꼭두선이가 겁나. 불불방 운명기광이라. 부처님도 이름 없는 광명을 놓지를 않아요. 다 부처님 광명 놓는 것도 다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엄경에 보면 광명을 여러 번 놓는데 이름이 다 있습니다. 보살이 놓는 광명도 이름이 있고, 그 광명은 일체보살 지혜광명 보조요 지방장 광명이라. 그 광명은 또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모양새를 말합니다. 그 광명의 모양이 마치 보배 빛깔 등처럼 등 구름과 같아서 시방의 일체 불국토를 다 두루 비춰서 그 가운데 국토와 밑서 중생을 모두 다 나타내요. 세계와 중생들이 그 광명 속에 환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또 진동을 합니다. 또 모든 세계망을 다 널리 진동하여 낱낱 티끌 가운데 무수한 부처님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그 부처님들이 중생들의 성욕이 갖지 않냐을 따라서, 성욕이라고 하니까 사회에서는 성욕하면 본능적인 그 성욕이라고 하지만 성과 욕입니다. 성과 욕을 여기서 성자와 욕자가 다 달라요. 원래는 근욕성이라고 합니다. 근하고 욕하고 성하고, 이건 상중하가 있죠.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욕도 이제
염정이 있죠. 염정 또는 불염, 불염도 있고. 성도 역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 다종, 다류 많은 종류와 많은 유가 있죠. 여기서 말한 성은 성질입니다. 특성. 모든 그 개성이 다 있잖아요. 개성이라는 성자요. 사람마다 성격이 취미가 다 다르고 성격이 좀 다르죠. 욕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사항이요. 자기 욕망. 욕망이 다 다르지 않아요? 좋은 욕망도 있고 깨끗한 욕망도 있고 또는 깨끗지도 더럽지도 않은 욕망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심을 낼 때 나는 뭐네뭐네 해도 허리다가 돈 10만 관을 차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부자가 되고 싶단 말이죠. 또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양주 목사가 되고 싶다고. 양주 목사라서 서울 특별시장보다 더한 좋은 자리죠. 해설 자리. 또 한 사람은 나는 그것저것 다 필요 없고 세상을 속세를 떠나서 학을 타고 신선되면 좋겠다고. 그래서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욕망이.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허리다가 돈 10만 관을 차고 양주 목사도 하고 학을 타고 신선도 되고 세 가지가 다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 것이 다 욕망이 다르지 않아요? 사람은 근기 수준이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따위 그런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의 성과 욕이 같지 아니한 것을 따라서 삼세일체 여러 부처님의 묘한 법륜의 구름을 널리 퍼부어서 열애의 바람일 바다를 현시하시며 또 한량없는 모든 출리의 구름을 퍼부어서 지금 비 올 때가 되었는데 덥기만 하지 덥기만 하고 비가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가물지 않아요? 출리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는 겁니다. 해탈이 바로 출리라요. 고뇌에서 벗어나고 여러 가지 업장에서 벗어나고 병고 액란에서 벗어나고 하는 거예요. 곤욕을 치다 거기서 벗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출리운이라요. 속박에서 구속에서 석방되면 굉장히 좋죠. 그게 출리죠. 예를 들면 그런 구름을 퍼부어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생사를 벗어나게 하며 벗어날 도자요. 다시 여러 부처님의 대원의 구름을 비나리어서 시방의 모든 세계 가운데 보현보살 도량 중해를 현시에 나타내 보였단 말이에요. 현시를 하사 그러한 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아까 보살 지광명 조요 시방장 그 미관 강명이 오른쪽으로 부처님을 돌고 말이죠. 부처님 발밑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다시 그것도 참 희한하네요. 무슨 도수를 이렇게 부렸는지. 이런 것은 연구해 볼 만하지요. 부처님 이간의 광명을 놓아가지고 시방세계와 시방국토와 시방의 중생과 부처님이 다 나타나고 모든 것을 여기서 말하는 바람이의 바다, 출리의 구름, 뭐 부처님 대원의 구름, 보현, 도량 그런 중효를 다 이렇게 보여주고는 오른쪽으로 부처님을 삥 돌더니 발밑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앞에서 큰 연꽃이 갑자기 나타나요. 이제. 그래서 그 연꽃에
열 가지 장엄이 갖춰 있어서 일체 연꽃은 거기에 따라갈 수 없는 능이 미치지 못할 바라. 다른 일반 연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큰 연꽃이 또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연꽃 설명을 합니다. 연꽃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른바 온갖 보석으로 얼기설기 보석이 간착이 되어서, 간착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보석으로 잘 장식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연꽃 줄기가 되고, 그 줄기가 되고, 많이 보왕으로서 그 이렇게 함장에는 이렇게 잘 이렇게 연꽃이 이렇게 간직하는 그 장이 되고, 법계의 온갖 보석으로서 연꽃 입이 되었고, 온갖 향 많이로서 그 수술이 되었고, 연부단 금으로서 그 연대를 연꽃대 대지 이런 거, 이것이 연꽃이라면 이런 게 됩니다. 그 대를 장령했고 장엄해서 빛나게 했고, 묘한 그물이 그 위를 덮어서 빛깔과 색채가, 광명과 색채가 청정하고, 일념 가운데 무변한 부처님의, 끝없는 그지없는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치현하며, 널리 능히 일체 음성을 발기하며, 거기서 설법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많이 보왕이 부처님의 몸을 그림자로 나타내서, 여의주가, 여의보가 이제 불신이 거기서 부처님 몸이 나와요. 그 속에서 모든 음성 가운데서 또 일체 보살이 수행한 바 원을 널리 능히 연설한단 말이에요. 그냥 연꽃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연꽃이 설법도 하고 신통 변화 도술도 부리고 여러 가지를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연꽃이 나고 난 다음에, 생긴 다음에 순식간에 일념의 사이에 열의 백호산 가운데서 보살 마하살이 거기서 나와요. 이제 또 보살이 여기 미간백호에서, 그 보살 이름이 뭐냐면은 일체법 승음 보살이란 말이에요. 그 일체법 승음 보살이 자기 혼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 없는 또 보살을 데리고, 무수한 보살을 데리고 나옵니다. 세계에 미진수 여러 보살 대중과 더불어 동시에 나와가지고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돌면서 한량 없이 돌아요. 보통은 세 번 돌고 일곱 번 돌고 그러는데 뭐 얼마 도는지 지금도 돌고 있잖아요. 저 지금요 선풍기 돌듯이. 그래가지고 부처님 발에 예배를 하고서 마치고 그때 성음보살이 연화대에 위에 떡 앉아 있거늘 여러 보살 대중이 연화의 수술에 또 앉아 있어가지고 각각 그 위에서 차례로 또 앉아, 그 연꽃이 또 얼마나 크기에 무수한 보살이 또 다 앉는지 그 도술은 무궁무진하지요. 그 일체법 성음보살의 깊은 법계, 법성이 법계입니다. 깊은 법성을, 심오한 법성을 깨달아서 깊은 큰 환희를 내며 부처님이 행한 바에 들어가서, 부처님이 수행하신 그런 진리를 다 터득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지혜가 응치함이 없어서, 지혜가 막힌 것이 없다면, 지혜가 툭 터져서 통달해가지고 가히 측량할 수 없는 부처님의 법진의 바다에 들어가며 일체 세계의 모든 열의 처소에 가서 몸의 모든 털구멍에서 모두 신통을 나타내서 염념의 일체 법계를 널리 관찰하며 지방의 재불들이, 그까지는 이제 성음보살이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지방 재불이 지방 세계 여러 부처님이 성음보살한테 가피력을 주십니다. 힘을 주세요. 함께 그 힘을 주어서 하여금 일체 삼매에 널리 안주케 하여 일체 삼매를 다 간직하게 해서 미래겁이 다하도록 항상 여러 부처님의 무변한 법계 공덕해의 몸과 내지
부처님은 일체 삼매와 해탈과 신통 변화를 항상 보게 했어요. 그리고서는 곧 대중 가운데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세계를 두루 관찰하고 개송을 말합니다. 승은보살이 지금 개송을 말합니다. 개송 말하기 전에 광경이 이렇게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그런 광경이 나타난 다음에는 이제 개송을 말합니다. 이 개송이 제일 많이 팔리죠. 불친이 충만하법계 보현일체 종생전 이 개송을 많이 말합니다. 시식할 때도 하고 불공할 때도 하고 뭐 다른 것이 저 설법할 때도 이 개송을 많이 갖다 씁니다. 부처님의 몸이 법계에 충만하사 우주법계에 충만해서 일체 중생 앞에 널리 나타나사 인연 따라 부감하여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중생계에 중생의 인연을 따라서 부감한 나가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감응하는 거죠. 나아갈 부자요. 나아가서 감응을 하여 방방벗고 어느 세계를 방문하고 부처님이 모든 중생의 앞에 나타나죠. 달은 하나인데 강물에 달은 여기저기 비춰가지고 꼭 나를 따라다니죠. 내가 강을 따라서 가면 달도 따라서 오지요. 그와 같이 어린 천강 가듯이 인연 따라 부감하여 나아가 감흥해서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그러나 항상 보리자를 떠나지 않아요. 보리수 나무 밑에 성불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해요. 거기 떠나고서 그 자리를 비우고 떠나가지고 다른 세계에 다른 중생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보리자에 가만히 계시면서 그렇게 해요. 그게 묘하죠. 그래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다니면서 설법을 하시잖아요. 보리자, 보리수 나무 밑에 부처님은 그대로 앉아 계시면서. 그게 다른 경전에 없는 내용입니다. 다른 경은 그런 말이 잘 안 나오죠. 하암경만 그게 나와요. 부처님은 대친비죠. 부처님은 친변이라요. 그게 불가사의한 권능이죠. 열애의 낱낱 털구멍에서 일체 세계 먼지 속에도 부처님이 다 앉아계세요. 부처님이 하필이면 먼지 구덩이 속에서 앉아계시는 것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극히 작은 속에도 부처님이 들어가 계신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곳이고 부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는 그 표현이죠. 넓은 곳이나 지극히 작은 좁은 곳이나 큰 곳이나 지극히 또 작은 곳이나 어디나 어디 어디 할 것 없이 불신이 충만한 법계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일체 찰진에서 부처님이 앉아 계셔서 앉아 계신 것이 제일 편안하죠. 어떤 절에 가면 부처님이 서서 계시는 데도 있죠. 백양사 보니까 부처님 서서 만든 것도 있대요. 보살들, 보살 중회가 함께 둘러싸서 보살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설법을 들으려고 둘러싸가지고 보현의 수승한 보현 보살이 바로 보살도를 대표하는 보살입니다. 보살의 그 보현 보살의 보현의 수승한 행을 연설하며 여래께서 보리자의 편이 계시사 한터럭에서 많은 세계의 바다를 나타내거든 낱낱 털에서 나타내는 것도 또한 그와 같더라. 한터럭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털들이 다 부처님이 여러 세계에 나타내는 것이 그대로 다 나와요. 그와 같이 법계에 널리 두루하시며 낱낱 세계 가운데 모두 다 알립을 하사 그대로 편안히 계시는 거죠. 존재하는 것이 알립이라요. 존재하사 일체 찰토를 다 두루하시니
시방 보살들이 구름과 같이 모여들어서 운집을 해서 모두가 이 열애가 계시는 도량에 나오지 않는 이가 없다. 모두 다 나온단 말이죠. 일체 찰토 미진수 공덕 광명 보살의 바다가 모두 열애의 중해 가운데 있어서 내 집 법계에 모두 다 충변하시며 법계 미진의 모든 세계 가운데 찰토에 일체 대중 가운데서 다 출연해요. 애토가 안 맞겠네요. 법계 미진 제 찰토 차라리 토가 없던지 찰토의라고 하든지 찰토와 하든지 일체 대중 가운데 다 출연하시네. 찰토의 그래버리죠. 법계 미진 모든 찰토의 일체 대중 가운데 일체 중중에 다 출연을 하시니 열의 현상품이 바로 그런 것만이요. 이와 같이 열의 몸을 여러 가지 수억만으로 나타내는 분신, 분신이라서는 몸을 수억만 개로 나타내는 겁니다. 몸을 나누는 지혜의 경계요. 그것은 다 보현의 보살 행 가운데서 능히 건립합니다. 보살도를 닦아서 성취한 그 힘에서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일체 여러 부처님 중효 가운데서 성지보살이 모두 다 앉았단 말이에요. 성지보살은 보통 보살이 아니라 뛰어난 훌륭한 수승한 지혜를 가진 보살들이죠. 아까 승음보살과 같은 분들이죠. 천년자라서 여러 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다 앉아 계신단 말이죠. 보살이 하나만이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수억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보살들 천면자라고 합니다. 여러 대중을 말할 때 첨이라고도 되죠. 첨이 여러분을 첨이라고도 합니다. 또 여러 사람을 천자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하는 천자입니다. 여러 천자 각각 법을 듣고 환희심을 내어서 처처에서 한량없는 겁을 수행하신다. 수행하시면 사실은 열의 현상품은 별로 이렇게 이와 비슷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성취품 하며 무슨 화장 세계품 하며 저 밑에는 이제 가야 더 흥미가 좀 있고 법문이 진지하지 아직까지도 서론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라요. 이미 보현의 광대한 원에 들어가서 각각 여러 부처님의 법을 출생하사 피로자나의 법바다 가운데서 수행하여 열애의 경지를 능히 증득합니다. 능할 극자입니다. 보현보살이 깨우쳐주는 열고 깨우치는 발을 일체 부처님께서 다 칭찬하고 기뻐하시니 이미 보현보살 같은 보살들이 이미 여러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을 얻어가지고 법계에 두루 퍼져서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일체 세계 미진수에 항상 몸의 구름을 나타내서 보살들이 널리 다 충만하사 충만이 불신이 충만하 법계 하듯이 몸의 구름을 나타내서 모두 다 충만해서 널리 중생을 위하여 큰 광명을 놓으셔서 각각 법비를 비날해서 그 마음에 흡족하게 마음에 합할칭차 그 마음에 부합하게 적합하게 법비를 다 만족하게 나리시었다 그 말이죠. 그만합시다.